언제 헤어졌어? 계절. 아, 그러니까 사계절 중에 하나만 얘기해 줘. 난 더 난 아무 때나 헤어져도 상관없어요. 된장찌개를 누가 버글버글 끓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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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뭐? 야 우리 이제 막 시작했어. 어. 네. 아 형님들 안녕 모니카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들어와. 아 들어와 들어와. 안녕하세요. 사람이 크다. 아 들어와 들어와. 아이고. 야 잘 지냈어요 여러분. 됐었어? 아 형님. 안녕하세요. 아 태우. 아이고. 야 근데 어쨌든 니네들 옛날 가수도 세 명은 웬일이야? 아니 더 훨씬 더 옛날 가수분들 계신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옛날 가수분들 계신다 그래가지고 야 니네 응? 오늘 형 요즘에 얼굴 되게 좋아하시네. 아 진짜 형 깜짝 놀랐어요. 리즈 같아. 세월을 거꾸로 드세요. 아 저는 솔직히 재훈이 형 결혼했을 때도 보고 이혼했을 때도 한번 보고 아 이렇게 지나서도 봤는데 지금이 제일 좋아요. 얼굴이 얼굴이 왜 이렇게 아 정말로 저는 저 재훈이 형 그때 제주도에서 만나가지고 형 집에서 한번 잔 적이 있거든.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뭐라 그러지? 사람 됐다. 나이가 아, 네, 다 동갑이에요. 아 동갑이에요. 다 친구예요. 다 동갑이라고요? 네. 몇 년생 친구야 그럼? 얘 친구야. 네, 81년. 얘는 아, 빠른 팔이. 아 진짜? 너 빠른이야? 아 빠른이지. 아, 옛날에 네. 옛날에 아, 옛날에 한번 싸울 뻔했어. 뭐, 누구랑 너랑? 빠른 막 따지고 그러잖아.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사람 옛날 사람 제가 어린 줄 알았는데. 아 제가 데뷔가 제일 늦어서. 아 그래서. 아, 제가 2007년 데뷔거든요. 다 결혼 잠깐만 다 솔로 아니죠 저는 아 셋이 혹시 결혼 아니, 저는 결혼했고 언제 했어요? 저는 작년 말에 그래? 했어요. 아 작년 말에 저만 미혼이네. 아, 이거... 아 아니구나 아, 너만 미혼이지 아니지 다 미혼 언니만 결혼 다섯 명 미혼이지 우리만 아, 우리만 아, 미혼이네 어. 그러네 그냥 미혼으로 하자. 아 이거 제가 안 걷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. 아 이거 굽는 진짜 고기 잘 굽는 애들 진짜 있어. 잘한다. 어. 아 봐요. 이제 봐봐. 한 입에 쏙 들어가. 거기도 태우가 굽지. 어. 고기 잘 굽는 애들이 있어.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한양아.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.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. 아니 근데 MC님 진행 안 하세요? 아니 근데 MC님 진행 안 하세요? 진행 안 하시죠? 그 MC 아닙니까? 좀 먹을게요. 아니 대본을 들고 계세요. 상추 말고.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. 고기를 먹고 대본에 싸주세요. 진행하시라고요. 진행할 때 됐다고. 진행하라고 이제 제작진이 산다고 그 막 다 글쓰지 마시고 자 그럼 내가 한번 할까? 그럼 진행 비교되게? 하지 마세요 얼마나 못하나 비교되게 하지 마세요 아 이미 처지는데 대본 잡자마자 처지 자 오늘 라인업 정말 이 가을과 어울리는 특별한 조합입니다. 와 쌀쌀한 가을이면 듣고 싶어지는 목소리 아침 어울려? 믿고 듣는 가을 발라드 돌싱 봄엔 추남 특집입니다. 추남은 못생긴 추가 아니라 가을 춥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현실 모이니까 정말 가을이 온 것 같네.
빨리 해라. 화장사람 해야 되는구나. 빨리 해라. 근데 진짜 요즘 코로나 이제 조금 완화되면서 가을철 행사 1순위, 아, 1순위 세 분 모셨어요. 아, 반갑습니다. 특히 오늘 김태우가 스케줄 되는 날 딱 하루, 오늘밖에 없대. 오, 진짜? 저 친구는 뭔데 이렇게 바쁜 척을 하죠? 자기 혼자 아직도 G.O.D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. 애 보느라 바빠가지고. 아, 예. 그렇죠. 애들, 애들 행사가 또 10월에 많거든요. 아, 많지. 아, 애들도 행사를 뛸게 해요. 학교에서 태우는 또 G.O.D 재결성 소식. 예, 12월에 12월 9일날, 10일날, 11일날. 와, 잘 됐다. 네, G.O.D 콘서트. G.O.D 콘서트. 완전 채입니까? 예, 네, 완전 채입니다. 아, 장첸도 나와요? 장첸 나와요. 아, 장첸 나와요. 아, 근데 요즘 진짜 가을이 좀 줄고 겨울이 길어진 것 같아. 너무 쌀쌀해. 가을이 거의 진짜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라서. 아니, 근데 이게 겨울도 예전에는 딱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막 이런 즐거움만 그치? 생각이 네. 났는데 아, 요즘 없어, 약간 쓸쓸해, 겨울이. 적막하죠. 약간 외로움 네, 없어, 없어. 재훈이 형 외로움 타지 않아? 아니요. 뭐 타, 그럼? 형. 분위기 타는데요. 왜요? 안 외롭다고? 네, 안 외로운데요. 운 적 없어? 울어요. 응. 울어요. 아니, 근데 이게 가장 불행한 외로움은 이거래. 둘이 함께 있을 때 외로운 거. 둘이 함께 있을 때 외로운 거. 둘이 있는데 외로워? 그래, 둘이 있는데 왜 외롭지? 야, 그게 가장 불행한 외로움이야. 아니,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 솔로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? 했죠.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11년 됐는데 진짜로 아니, 같이 있어도 다른 건가? 이게 한 40대 넘어가니까 그럼 약간 그 뭔가 나 혼자만의 그 쓸쓸함이 좀 아, 있지, 있지. 있지, 있지. 뭔 네.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?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, 저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. 제가 너는 이게...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 됐어? 아니, 근데 예를 들어 아니 작년에 결혼한 게 그 40대가 넘어서 아 뜨거 씨. 아이고. 아 뜨거 씨. 아이고. 하지 말랜다야. 하지 아 뜨거 씨. 아이고. 하지 말랜다야. 하지 말. 하지 말래. 하지 말래잖아. 야, 삼겹살이 하지 말래냐. 작년에 결혼한 사람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해. 작년에 결혼했고. 와. 야, 삼겹살. 야, 진짜 쳤어? 진짜 쳤어? 삼겹살이 살렸다. 아. 삼겹살이 살렸어. 너 그런 야. 얘기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. 야, 괜히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. 말 아끼는다, 말 아끼래. 아, 근데 있어요. 이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직업이 약간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. 그러면 이제 새벽에 들어가면 너무 배가 고프잖아. 그러면 내심 아, 인기척이 들리면 나와서 좀 밥도 좀 이렇게 좀 뭐 좀 주섬주섬 해줬으면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. 그렇죠. 그건 제 생각인 거.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밤에 밥 차리는 걸 원하는 거야. 아니 차려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런 로망이 있었다. 야, 아니 봤어. 오늘 새벽에 가서 하나 살았다. 야, 나 까치발로 들어가. 까치발로. 아니 깰까봐. 말을 하고 형님 죄송합니다. 괜찮아. 아 형님 죄송합니다. 괜찮아. 아 친구인데. 야 잠깐만 창모야. 결혼한 지 얼마나 안 된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어? 그게 아니라 다시 정정할게요. 아 이렇게 새벽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아 그래도 인기척에 새벽이라도 그래도 반겨주고 싶었으면 하는 거. 뭔 말인지 알지? 그러니까 로망인 거지. 네. 로망. 어 그래도 눈 비비면서 어 왔어. 배고파? 밥은 먹었어? 배가 고파? 어 아니 그냥 배고픈데 아니야 내가 빨리 차려줄게 네. 이런 거. 그러면. 아니요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이게 발 씻겨줬으면 좋겠어? 아니, 난 내가 하는 얘기는 일단 인기척을 내면 안 된다. 잠깐, 자 예의가 없는 거야. 자 우리 주소도 모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 이제 혼자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도 다 웬만한 건 다 해결을 해. 그렇죠.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살면서. 뭐 뒤통수에 있는 흰머리 혼자 뽑는 것도 내가 하고 아, 진짜요? 어. 아 근데 그거 안 된다. 하는 게 낫지. 나 지금 등에 바디 로션 못 바른 지 7년 됐어. 아 그건 못 바르지. 아 그건 못 바르지. 나 지금 등만 지금 내 살이 아니야. 아 부드러운데 진짜 공감해. 원래 등이 제일 중요하잖아. 등이 왜 중요해?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갖고 안으면 등밖에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등에
에이. 아, 그럼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등에 아니, 뭐가 났는지도 모르겠고, 그지? 뭐가 뭐, 아, 잡히는 게. 아니, 넌 뭐 났어. 종양 수술에. 아, 종양이 아니고 뭐. 쟤 자주 나잖아. 그러니까 100% 났다고. 아니, 그럼 우리 혼자 사는 사람들, 그 혼자 살 때 혼자만의 능력 같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. 혼자서, 좋아진 거? 아, 혼자 할 수 있어. 혼자 이것까지 할 수 있어. 오, 그럼. 아, 그런 거 터득하게 되겠네. 진짜. 얘기를 하게 되면 터득하냐. 뭐 어디 갑자기 뭐 어디 뭐 이렇게 여기 일을 오거나 뭐 이렇게 우리들 있고 뭐 이래. 저 등이 진짜 간다. 그럴 때는 우리 뭐 작가들이나 우리 PD분한테 여기 좀 긁어 주세요라고. 아, 못 하지. 할 수가 없어. 없지, 없지. 그런 얘기 하면 너 있는 것 같거든. 그럼 그래서 저런 거 있지. 이런 모서리. 저런 거 있지. 이런 모서리. 그렇지. 쓱 갑니다. 있잖아요, 이거. 눈치 보네요. 눈치 봐야지. 아니, 이렇게 있어요. 안경 눈치요? 어. 최소한의 자존심. 아, 저거 봤지. 딱 갑니다. 너무 시원한 거. 시원하지, 시원하지. 이런, 이건 모서리, 요거, 요거. 그리고 혼자 살다 보면 나는 술 먹어도 혼자 집에 잘 찾아갑니다. 아, 그게 스킬이에요? 와, 이게 매력이야, 지금? 아니, 그러니까 터득한 스킬. 집에 그치, 잘 찾아간다고요. 어. 나를 잘 찾아가. 아, 이거는 보통 우리 집 개가 하면서 자랑하는데. 강아지가 잘 찾아온다. 남편이 술 먹고 집에 잘 찾아온 거야.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왜 이렇게 발라드를 듣고 싶어질까? 갑자기요? 갑자기. 이제 진짜로 날씨가 쓸쓸해. 그러면 왠지 좀 쓸쓸한 발라드. 발라드가 이렇게 그리워져. 날씨 탓이기 이게 날씨 탓이고. 가을은 발라드죠. 가을은 발라드죠. 어. 난 요새 진짜 자기 전에 카펜터스 노래만. 어, 카펜터스. 카펜터스? 뭐 어떤 노래예요, 카펜터스가? Every shine, every shine. 어, 이게 있어요. 카펜터나 청소해 그냥. 뭔 개수작이야. 가을에 헤어졌어 아니면? 진짜 감성 파괴자인 것 같아. 내가 가을에 헤어져서 이렇게 쓸쓸한가? 왜냐하면 노래 가사가 가을에 어.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. 가을에 헤어지는 게 가장 쓸쓸. 왜? 바로 추운 날씨가 다가오잖아. 아, 크리스마스. 그때 크리스마스 있지 뭐 있지 연말 있지. 이때가 가장 쓸쓸함을 많이 느낄 계절이니까 가을에 떠나는 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. 그럼 형은 언제 헤어졌어? 계절? 아니 그러니까 사계절 중에 하나만 얘기해 줘. 난 아무 때나 헤어져도 상관없어요. 지금 와서 이게 뭐야? 아까 그러니까 형은 이혼을 언제 했냐고. 아니, 봄이야. 아니, 그따위야. 아니, 봄이야. 봄이랑 가을, 겨울 중에 하나만 얘기해주면 돼. 봄은, 야, 봄부터 헤어졌어요. 난 서둘러수록 좋았어요. 그러니까. 아니, 이상민 씨, 우리 이거 직접적인 거 하지 말자고 해놓고 이혼을 언제 했어요? 못 직접적으로.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. 아직 미련이. 근데 사실 이별이요. 연인끼리 헤어지면 그 연인에 대한 이미지에 노래가 있는데 결혼으로 헤어진 건 이미지가 노래가 없는 것 같아. 아, 제가 그거, 어.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. 어. 이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헤어질 때 그 어. 순간의 냄새, 뭐 느낌. 그렇지, 그렇지, 느낌. 어. 그다음에 뭐 음악, 그때 음악 이런 맞아, 게 맞아. 기억이 나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렇지. 다 기억나지. 불식으로 갈 때 그 타이밍에 있었던 그 순간들에 대한 것들도 이게 뭔가 근데 이별 있지 이혼이 아닌 이별 이별 이별은 이 전에 그렇지.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지. 그때 이때 이별이나 이런 거는 생각이 난다 맞아 맞아 근데 이혼은 그렇게 좀 생각이 안 왜냐면 좀 그래요 그건 신기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혼이라는 거는 이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노래가 어디 있어 기억하고 싶지 않지 아 그래도 제일 오래 시간을 함께 했고 오래 했고 심지어 거의 계속 뭐 살 부비고 자고 막 이랬을 텐데. 아 근데 살 부비고 잔다는 얘기 누가 한 거야? 얘가 결혼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? 아 그럼 뭐 좋은 거. 아 오랜만에 그 얘기를 들었고 너무 설레네.
아니 근데 이런 얘기 뭐 하기 좀 미안하지만 뭐 어때? 태우랑 KCM은 이별의 위기가 온 적 있어? 이혼의 위기, 이혼의 위기. 뭐 싸워본 적 있어? 아 저는 아 저도 있었지. 없었다고 하면 여기 연애를 엄청 오래 해가지고. 오래 했구나. 연애 몇 년이야? 거의 한 10년. 아, 10년 연애했어? 연애를 되게 오래 했네. 군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군대 있을 때? 어 너무 아팠겠다 그거. 근데 저는 옆에 뭐 그 당시에 뭐 태우도 있었고 주변 친구들이 좀 많이 위로를 해줘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죠. 아. 근데 그때 너 DJ였었잖아. 전화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. 뭐 라디오만 했다면 뭐 발라드를 듣는데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는 둥 맨날. 외롭잖아. 전화 전역하고 한 통도 안 했어요. 전역하고 한 통도 안 했어. 필살기 제일 그러니까 뭐죠? 콜렉트 콜. 아 그래도 받아줘요. 웬만하면 잘 안 받거든. 그치. 콜렉트 콜 하면 넘겨요. 그럼 상처가 깊어. 그치. 까이는 건데. 콜렉트 콜. 아 나도 그러면... 옛날에 강원도에 있을 때 콜렉트 콜 많이 했네. 강원도? 네, 거의 10번 하면은 거의 9번 실패합니다. 웬만하면 안 받죠. 형 옛날에 군대 형 5년 맞죠? 형 옛날에 군대 형 5년 5년? 내가 무슨 군사 얘기야? 언제적 얘기라. 군사 제대는 거 말도 안 돼. 엄청 옛날이시던데요. 89년이니까 얼마 더 계산해봐. 83년. 33년 전 오늘 갔어요, 군대를. 와 진짜. 날씨 딱 좋을 때 가셨네, 그래도. 89년이면 형 군대에서 무슨 노래가 유행이었어요? 오람찬! 오람찬! 아니, 남성적인 거. 여자 세월 운동이야? 두 다리 쭉 보면. 감성이 없어, 그때는. 감성. 그땐 감성이 없어. 아니, 특별히 세 명은 이별 노래를 많이 불렀지. 내 경험이 없으면 얘네들 처럼 이렇게 애절하게 못 부르지. 어, 그렇지. 경험이 있어야.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 부르지. 애절하게 부르지.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슬픈 이별 노래 하나씩 뽑는다면 자기 노래 중에. 아, 저는 너에게 전하는 아홉 가지 바람이라. 아, 그 노래. 아홉 가지 바람? 네. 너도 많이도 바랬다요. 너무 많이 바랬다. 떠주는 거라고 있어. 그 노래 가사 안에 아홉 가지가 다 나와. 야, 근데 진짜 너무 바랬다. 아홉 가지 뭐 바랬어? 한국사. 아니야. 뭐 바랬어? 뭐 처음에 그냥 이별 때문에 아프지 않길. 아, 야, 거부만 한번 하고. 아. 내가 바라는 첫 번째 이별 때문에 아프지 않길. 아 이건. 아. 내가 내게 바라는 두 번째 눈이 붓도록 울지 않길. 내가 바라는 세 번째. 아, 어떻게 봤어? 두 번째부터 맡겼어. 야 이거 아홉 번째까지 들어야 돼? 그리고 다내 생각 슬퍼진 아 미치겠다 사랑해서 행복했던 날 생각하며 웃기 웃기 아 그러니까 이별하면서 너가 슬퍼하지 않길 바라는 거야. 그렇지. 아, 그러네. 다르네. 인상이 나쁜 남자 아니야 이거. K-Will은? 저는 뭐 가을에 발표했던 건 뭐 눈물이 뚝뚝도 가을이었고 눈물이 뚝뚝 나 맨날 불렀었는데 눈물이 뚝뚝 널 사랑해 소리쳐서 불러보고 싶어 사랑해 웃으면서 보낼 수가 없어 미안해 뒤돌아 봐줄 수 없겠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립고 그립다도 가을에 나왔어. 아 그립고 그립다도 가을이야.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나에게 하나뿐인 사람이여 그립고 아, 너무 좋아. 그립고 그립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아, 야 아, 그렇게 그립고 헤어졌나? 아, 오 간파 간파 가사들 오 간파 왜 그러는 가사들이 모든 감성을 다 파괴하고 있어. 다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이야기야. 왜 헤어지는 거야? 그리고 너 가사는 솔직하지가 않아. 그리고 눈이 붙지 네 않길. 마지막 네 가사 솔직히 좀, 네 가사 좀 재수 없어. 아 형 근데 마지막은 재훈이 형이 여자한테 아홉 가지를 바란다면 나 나처럼 확실하게 얘기 한 번에 주식 소스 좀 주세요. 아
아니야. 나처럼 한 번에 얘기해. 그만하자. 남자답게. 여기서 끝내. 어, 여기서 끝내자. 무슨 뭐 걷다가 내 생각하지 않기. 뭐 울어. 눈이 뭐, 붙지 않기. 울다가 눈이 붙지 않기. 아, 뭐 하는 거야.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억울해. 얼마나 이별을 그냥 한 번에 확 못해서 노래를 그런 것까지 불렀겠어. 뭐라고요? 뭐라는 거예요? 아, 뭐라 그런 거야? 뭐라는 저도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그렇게 슬퍼서 크라잉 랩을 했냐? 크라잉 랩 한번 해주세요. 그러니까 G.O.D 이별 노래 중에 베스트. 잘 가 그거 아니야? 잘 가. 뭐 최고의 G.O.D 노래죠. 뭐 거짓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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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게 속마음은 보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낸다는 거. 와, 그것만 들어주면 안 돼. 잘 가. 가지마. 행복해. 떠나지마. 나를 잊어줘. 잊고 살아가줘. 제발 가지마. 나를 잊지 마요? 야, 저 그 노래. 저 노래도 너무 너무 유명했던 노래. 네. 유명했죠. 최고였죠. 아니 이건 좀 물어보고 싶어. 약간 좀 못생기면 좀 못생기면 네. 발라드 부를 때 더 애처롭게 보이는 효과가 있을까? 아~ 우리 들은 질문 중에 제일 거지 같은 질문. 아~ 우리 들은 질문 중에 제일 거지 같은 질문.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, 갑자기? 뭔가 좀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이 못생겼다는 거야? 아 근데 아니 저는 발라드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못생긴 얘기가 아니야. 야 네가 발을 왜 뺏겨? 네가 왜 발라드 가수가 아니야? 지금 네가 솔로 발라드 가수지. 내가 무슨 발라드? 나는 발라드를 한 적이 없는데. 이게 못생겼다는 게 아니네. 그냥 비주얼 가수잖아요. 아니 못생겼다는 게 아니네. 그냥 비주얼 가수잖아요. 나 왜 너는 말을 말이 없냐? 성원이 뭐 K윌. 에? 너 나 같이 가. 김태우. 나 왜? 누가 봐도 노래 잘하게 생겼잖아요. 왜냐? 노래 잘하게 생긴 게 어디 있어? 있지. 아, 너 되게 잘하게 생겼어. 야, 당연히 잘하고. 그렇지. 잘한다는 거지 뭐 우리가. 솔직히 말하면 네 노래는 아직 네 얼굴을 다 거기까지 못 갔어. 아, 거기까지 못 갔어. 아 그래? 거기까지 못 갔어. 근데 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. 니네 둘한테 드니까 더럽다 기분이. 니네 둘한테 드니까 더럽다 기분이. 아 태우는 사실 노래가 더 잘 생겼죠. 노래가 더 잘 생겼죠. 매력적인 노래가 더 노래가 더 매력적. 노래가 더 잘 생겼죠. 커버하시면 커버해. 이태우 씨 노래한테 졌어. 이태우 씨 예예. 아 노래가 저기 지금 저기 와이프 되시는 분이 네. 김태우 씨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럼 뭐라는 게 노래랑 결혼했어? 당신의 노래랑 결혼했어. 야 매력있어요. 너무 슬프다 근데. 네? 그래서 자꾸 자기 전에 노래 불러달라 그래. 당신 노래랑 결혼한 거 뭐라도 필요하니까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. 진짜 잘생긴 사람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퍼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. 아, 좀 진정성이 없을 수 있어. 그러니까 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뭐 이별했다고 슬퍼? 그쵸. 야. 근데 이 세 분한테는 좀 어떤 발라드를 부르면 이 세 분이 애절하단 말이에요. 애절하단 말이에요. 애절하죠. 진정성이 느껴지고. 근데 형이 그게 왜 그럴까요? 형이에도 굉장히 진정성 느껴져요. 아, 근데 저는 진정성 있죠. 예. 있는데 아, 이게 얼굴 때문에 그걸 전달을 못 하겠어요.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쪼가 있거든. 쪼가 입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야, 오가니 가니 하면서 입을 아 못생기게 보이려고. 예, 일부러. 갖고 싶어. 아, 비슷하다. 갖고 싶어. 있어 있어. 너의 상 이거 너의 상처를. 이거 모자라도. 이게 대한민국의 이별 후에 부르는 대한민국 이별송 베스트 3를 제가 찾아봤어요. 저 먼저 3위.
보고 싶어? 2AM에 죽어도 못 보내. 아, 죽어도 못 보내. 떠나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고 죽어도 못 보내. 근데 저런 경우를 우리가 노래 가사만 애절하다 생각하지만 저런 경우 우리가 가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맞아요. 봐요. 죽어도 못 보내, 내가 어떻게 널 보내,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. 모든 책임을 반대편한테 묻는 경우입니다. 컨트롤 꽂고 때는 시원하게 잘 가라 꿈꾸는 나의 사랑. 아니 근데 재훈이 형 찌질하다 찌질하다 하는데 네. 형 노래 중에 네? 왜 노래 뭐야? 죽도록 너만 갖고 싶어 그리고 형 뮤직비디오 어떻게 찍었어? 모두 상처 모두 상처 아 이거 자료 가면 꼭 봐야겠다. 뮤직비디오 형 정말 이별이 미쳐가지고 아 진짜요? 어. 아 형님 이승윤 기억도 하세요? 제 얘기 잘 들어요. 저거하고 내 가사는 너무나 다른 가사입니다. 봐봐요. 봐봐요. 어딜 봐요? 야, 난 너 죽어도 못 보내. 이거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지만 죽도록 널 갖고 싶어. 죽도록 널 갖고 싶어. 오! 어, 너무 싫어. 이게 스토커야. 오! 이게 스토커야. 어, 우리 사귀자 이것도 아니고 죽도록 널 갖고 싶어. 바로 철봉철봉이에요. 너무 좋은데? 소름 끼친다. 자, 헤어지고 나서 이별 후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아~ 2위 헤어지고 나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 임재범의 너를 위해 아~ 너를 위해 명곡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렇게 헤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다 너를 위해 내가 헤어진다. 널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. 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.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.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. 근데 형 저게 저는 저걸 맨날 보면서 무슨 상황인 거예요 저게?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야.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보내준다. 그 말이야. 뭐 이런 의미인 거야 한마디로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재훈이 형은 아버님께 레미콘을 이어받고 싶은데 아버님이 원하지 않는 레미콘.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요. 아, 근데 이제 소설을 써라. 이게 약간 내가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뭔가 좀 여자한테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거야. 그래서 나의 거친 생각과 나의 불안한 눈빛을 보는 네가 난 너무 안쓰러운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나는 너한테 떠날 거야. 이런 거 아니야. 네, 저 가사는 인생의 벽에 부딪히는지 딴 여자 생긴지 네가 어떻게 알아? 근데 그게 가능해요? 아름다운 이별. 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. 응? 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. 응? 아 진짜? 거의 저 진짜 친한 친구가 여자 친구를 만나는데 아. 그 여자가 굉장히 재력. 어 재력. 어 대단해. 정말. 그때 당시에는 좀 어,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. 아~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아~ 나는요? 나는요? 아, 야, 씨! 제 친구가! 아, 야, 씨! 제 친구가! 너무 친한 친구니까 아~ 뭔지 알죠? 맞습니다. 아, 괜히 대답하니까. 아, 맞아, 그 친구라고 생각하세요. 그 친구라고 생각하세요. 아니, 그 친구예요. 말 조심해야 돼. 근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. 본인은? 없어요. 어. 진짜. 그냥 진짜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한 장이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너무 그게 갭 차이가 나니까 어. 너무 좋아하지만 어. 아. 그 친구가 딱 헤어지고 나서 아, 그렇군요. 네, 그런 경험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아. 좀 그런 느낌인 그런, 것 같아요. 아. 네.
그때 왜요? 제 친구가. 얘기하세요, 아 저가 아니라. 얘기하세요. 자 이제 마지막. 마지막. 대한민국 헤어지고 나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1위. 1위. 김범수의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이거는 진짜 남자들은 좀 질척거리네요. 그래. 아니 근데 헤어지기 싫어서 무릎 꿇어본 적 있어요? 무릎 꿇어본 적 있어요? 이성한테. 실제로 무릎을 꿇어. 앞에서. 떠나지 말아. 떠나지 말아. 아, 헤어지기 싫어서? 떠나지 말아줘. 아, 네. 저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.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여자들이 과연 좋아할까요? 좋아하진 않지. 더 싫어합니다. 근데 그걸 모르지 남자는. 그 순간 그걸 몰라. 무릎 꿇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지. 어때요? 무릎을 꿇은 사람의 입장으로. 나는 이성한테도 누구한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은 없어요. 저번 주에 박정우 사장님한테 저거는 주차장에서 그 사진을 보여드려요? 무릎 꿇고 이렇게 절했잖아요. 이렇게 절했잖아요. 옆에 사장님하고 밥 먹는데 끝나고 절을 하더라. 이건 뭡니까? 이게 차 틀었어. 이미 가셨어. 이미 지면을이에요? 아니 뭐예요? 아메바, 아메바예요? 오버로드라고 하죠, 오버로드. 아니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찌질하게 연락해본 적 있는 사람? 어? 상대. 헤어진 상대, 상대방한테? 아 저, 아. 자꾸. 저 친구가. 아, 네 친구 나도 아는 애인 것 같아요. 그지? 어, 그 등치 큰 X 있어. 이렇게 얘기하면 나갔잖아, 그러네, 그러네. 그렇게 얘기하면 나갔잖아. 야, 등치 큰 애들 왜 이렇게 많아, 주변에? 조심해. 혼자 안 죽는다. 혼자 안 죽는다.